달기로부터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트룩이다 이거 분갈이를 할 거예요. 트룩이다 분갈이를 좀 해주고요. 얘를 아이고야 제가 이렇게 다 따놨어요. 화분에서 분리를 했더니 뿌리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얘를 빼다가 얘가 하나가 분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거 심어줄게요. 얘가 생장점이 없어졌는데 어머 애기가 나오긴 하네요. 애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무슨 탈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벌레가 여기를 먹어갖고 없어졌나봐요. 이 자국이 있네요. 요 트룩이다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아 참 왠지 느낌이 됐어. 화분을 어디에다 하면 예쁠까 두 개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얘가 예쁜가? 얘가 예쁜가? 아, 얘가 더 예쁘네. 이 화분이. 아, 이 화분이 더 예쁜데요? 그래도 여기 분홍이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주둥이가 조금 더 넓으니까. 아우, 정말 베란다가 엄청 끈적끈적합니다. 제가 앵간에서는 아, 분갈이를 좀 안 하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때 이렇게 배수층을 좀 많이 하고요. 여름에 분갈이를 할 때 황토 성분을 조금 낮춰서 합니다. 제 마음 편하자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 흙은 바짝 마른 흙을 씁니다. 물은 안 줍니다. 얘는 모양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그 모양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저께 그 이 벤바디스 소개를 하면서 이 트룩이다 저 화분에다가 심어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트룩이다 그냥 생각난 김에 화분에다 심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저 분갈이 진짜 오랜만에 하죠? 지금 사실은 저기 뭐지 연봉도 3개 심었는데 2개가 죽었잖아요. 어쩌면 그래요. 완전 생존율이 뭐 거의 33%밖에 안 되는 참 그나마 그 연봉도요 걸러갖고 살아있는 애들만 제가 거기다 모아서 심은 거예요. 근데도 그런 거예요. 참 연봉 참 못 키워요. 아 이렇게 그냥 푹 꽂아줍니다. 이거 보고 처음에 벤바디스라고 신난다고 영상을 혼자 막 찍었더랬죠. 나중에 이름표 받았는데 트룩이다라 그래서 아이고야 아직도 멀었구나 했답니다. 오 강만 있으면 그게 어? 그게 벤바디스고 백분만 얄짝하게 있으면 뭐 그게 다 뭐 파랑새 이런 애들을 보이고 뻑하면 마리아 에보니밖에 모르는 아직 멀었죠? 자 트룩이다 가는 마사 올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분갈이 하니까 좋네요. 그리고 맨날 플라스틱 화분 그 다음에 요즘에 토분에다가만 하는데 뭐 그래도 좀 색감 있는 화분에다가 하니까 기분이 좀 기분 전환이 좀 됩니다. 진짜 분갈이만 해줘도요 여러분 기분 전환이 돼서 참 좋아요. 트룩이다 아 예쁘다 요렇게 생장점 없어진 거에서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트룩이다 분갈이 마쳤고요. 그 다음에 요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제가 이거 벤바디스 생장점 없어졌다고 막 그랬더니 시청자님들이 그럼 얘가 다 없어져갖고 새로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심을 하세요. 어머 그 말이 딱 정답. 이거 왜 기다려요? 이거 다 없어질 때까지 적심해갖고 한번 해보면 낫지 않겠어요? 이게 다 하얘버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촘촘하게 있긴 한데요. 한번 적심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적심을 하나 안 하나 요 녀석은 이제 없어 얼굴이 소멸할 지금 그 판이거든요. 이게 생장점이 없어져가지고 또 아이고야 어디를 넣어야 될지 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물을 안 주고 이렇게 키워갖고 지금. 좀잘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 촘촘해서 지금. 제가 영상에서, 아이고야, 어떡하면 좋냐고, 여기 생장자 없어졌다고 하니까, 적심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정답이에요. 망가지는 잎이 많을 것 같은데, 아, 됐다. 오, 깨끗하게 했네요. 완전 깨끗하게 됐어요. 어머, 웬일이야. 나 적심 알바하러 다녀야 되겠어요. 어머, 이게 웬일이래. 오, 깨끗하죠? 여기는 제가, 여름이니까, 원래 이렇게 조금, 이런 거에 좀 되게 많이 둔했었는데, 자, 다이센의 가루를 좀 발라주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거 유난 떤다 생각했었거든요. 뭐 죽으면 죽고, 그래야지 뭐 맨날 이렇게 하는 데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해주나. 아유, 유난스럽게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하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릴 확률을 높인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제가 벤바디스 적심을 했어요. 얘는 생장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그냥 요대로 그냥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래에서 지금 아가를 지금 키워내고 있거든요. 어머, 그러고 보니까요. 얘도 생장점이 없어요. 어떡해. 얘도 생장점 없는 애고요. 얘는 있어. 나머지 두 개는 있는데, 어머, 얘가 생장점이 또 없네. 얘가 선천적으로 요런 녀석이네요. 이 다육이가. 참. 자, 오늘 적심한 날짜를 제가 기재를 하고요. 얼마 만에 자고 나와주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1년 7월 13일에 적심했습니다. 트루기단은 21년 7월 13일에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트루기다 벤바디스랑 딱 닮은 트루기다 분갈이를 했어요. 트루기다는 제가 분해서 그 분리를 한 다음에 뿌리를 다 잘라냈고 지금 뿌리를 새 뿌리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사실 심어주지 않고 여름을 날 계획이었는데 요 화분에 이렇게 담아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루기다 제가 분갈이 오늘 해줬습니다. 이 다육이 화분이 분홍색이 의외로 예뻐요. 그래서 일부러 분홍색 했고요. 사실은 요거는 다이소 꽃병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뚫어갖고 화병으로 나는 그 화분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롱분 스타일이 된 거죠. 그래서 또제 멤바디스가 생장점이 사라져서 생장점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적심을 해줬어요. 어차피 이 얼굴이 다 사라지고 요 안에서 새 자구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느니 이렇게 적심을 해가지고 애기들을 기다려보자 하는 마음을 했고요. 요거는 어떻게 될지 지켜볼게요. 근데 얘가 선천적으로 생장점이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나 봐요. 여기 애기 하나도 보니까 자구 하나도 생장점이 없는 자구가 지금 있네요. 이번 시간 오랜만에 분갈이하는 영상과 엠바디스 어쩔 수 없이 이거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적심을 해봤어요. 뭐안 그래도 전보다 소멸하게 생길 판이었기 때문에 제가 적심을 해가지고 여기서 자구 유도해서 키워보겠습니다. 아주 아주 느리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 만에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